코로나19와 미중 분쟁 속에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LG전자가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VS 사업본부의 그린 사업을 물적 분할해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부품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 전기차 시장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차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마그나는 전기 파워트레인 통합 시스템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애플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진입을 노리는 IT 거물들의 구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CES 2021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선보인 LG 롤러블 역시 외신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어 둘둘 말고 접는 롤러블 스마트폰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LG 롤러블이 폼팩터 전쟁에서 먼저 유리한 고점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력 IT 매체인 CNET은 CES에서 모습을 드러낸 LG 롤러블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극찬했습니다. 우아라는 감탄사를 기사 제목에 달며 제품이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외신에서 감탄사는 놀랄 만큼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했을 때 사용됩니다. 애플의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출시됐을 당시 매체들은 기사 제목에 와우를 줄줄이 붙였었습니다. IT 전문 엔가젯은 LG전자의 롤러블 폰이 삼성 갤럭시 Z 폴드를 애타게 한다고 평했고 슬래시 기어는 LG 롤러블의 장점은 갤럭시 Z 폴드 2와 달리 외부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사용성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중국 가전기업인 TCL도 같은 날 CES 미디어 행사에서 롤러블 콘셉트폰을 공개했지만 LG 롤러블폰에 밀렸습니다. TCL이 공개한 제품은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화면이 6.7인치에서 7.8인치로 확대되는 스마트폰입니다. 지난해 11월 오포도 롤러블 콘셉트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비교했을 때 LG 롤러블이 한 수 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CNET은 LG 롤러블과 TCL 제품을 비교하며 TCL은 제품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LG 롤러블은 이미 제품으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폰 아레나도 TCL과 오포 등도 제품 콘셉트를 공개했지만 LG 롤러블이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롤러블 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취임한 지 세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내건 고객 감동 키워 LG 팬덤 만들어 나가자는 말처럼 LG의 신바람 행보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